하셨던 분이 군사령관 별 4개짜리 사모님이었어요. 미친놈 신상파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영창을 13일을 갔다 왔습니다. 만약에 김제동 씨가 허위로 이야기해서 진실 아닌 것을 이야기했을 때 군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군에서 지금 뭐 직접 김제동 씨를 상대로 조치를 취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당사 그렇게 안 이야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당시 그 해당한 그분이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이 됐다면 개인적인 명예 아니, 군 전체 명예가 훼손됐는데 그렇게 안 하는 식으로 군의 명예를 어떻게 지키겠어요? 좋다 이겁니다.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그거를 국방위에서 얘기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3년, 4년 또는 2년 주기로 하다가 몇 년 주기로 하다가 지금 6개월 주기로 바뀌고 핵탄두는 점점 경량화되고 소량화되고 그 다음에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SLBM 발사하고 그 다음에ICBM 인터컨티넨털 베리스틱 미사일을 실어가지고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은 제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국방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방위는 세금 주는 국민들의 안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그게 사실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김제동 씨가 국감에서 논란이 되면서 파장이 커졌죠. 김제동 씨 어제 토크 콘서트 영상 보니까 굉장히 좀 격앙돼 있긴 하네요. 그렇죠. 결국에 국감 증인은 무산됐습니다. 네, 무산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제동 씨가 나가게 되면 국감이 거의 이제 뭐 모든 텔레비전 카메라 걸로 갈 겁니다. 예. 김제동 씨 발언에 엄청나게 이제 집중을 할 때는 그렇게 되면 본질이 자꾸 희석돼요. 국방위가 사실은 물론 뭐 백승주 의원이 본인이 뭐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질의하는 건 뭐 이해를 하겠지만 그게 이슈가 되면 다른 이슈는 다 묻혀버립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리어 김재동 씨를 띄워주는 게 되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정리가 된 건데 물론 이제 김제동 씨 충분히 이제 격앙돼서 얘기하죠. 아까 얘기한 부분 나왔고 백승주 지금 전 차관이었고 현재 국회의원인데 저분의 주장이 모르겠어요. 만약에 뭐 두 사람 다 지금 진실을 뭐 어떻게 누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실로 밝혀지게 되면 도리어 새누리당이나 저 백승주 의원이 엄청난 창피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거 잘못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13일간 영창을 보냈다면 그건 엄청나게 웃기는 일이고 그거는 국방부가 얼마나 뭐 법에 없는 다른 짓을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김제동 씨가 그걸 거짓말이라고 했다고 하면 본인이 그냥 좀 과장해서 얘기한 거예요. 개그맨으로서.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누가 더 피해를 당하냐면 지금 새누리당이나 백승주 의원이 더 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야 되느냐. 뭐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뭐 국방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많은 사안 중에 그냥 한번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게 주 이슈가 돼버리면 사실은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다뤄질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버려요. 정해진 국감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보정국의 김영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의 당론에 불구하고 열 정도였는데 지금 이 문제가 적절하냐. 근데 최 박사님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 김제동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제동 씨 다운 답이죠. 웃자고 한 얘기였잖아요. 사실. 저도 방위 출신이고 사실 방위로서 제가 육군본부 다 서울에서 저 대전 그리고 이사 제가 다 했다고요 라고 뻥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과거 군대 얘기 축구 얘기 뭐 하다 보면 좀 오버하는 경우도 있고 더구나 김제동 씨 특성 자체가 개그맨이잖아요. 그러면 13이라는 영창 제도가 없어요. 제도 자체가 없고 김제동 씨는 딱 18개월만 했다는 거죠. 왜? 영창을 갔다 왔으면 그만큼 늘어나야 되거든요. 늘어나죠. 복무 기간이. 결국은 김제동 씨가 웃자고 한 코미디를 갖다가 백승주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지한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인 거죠. 이 코미디를 코미디로 받아들이고 거기 하면 되지. 김제동 씨가 만약에 국회 이번에 국감에 나왔다면 제가 보기에는 앙드레 김 이후에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받지 않았을까. 결국은 김제동 씨의 스타성만 키워주는 건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성적으로 잘 말렸어요. 사실 백승주 의원의 입장에서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만큼의 지금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겠죠. 김제동 씨가 현실 감각 있게 아주 그냥 대응을 잘했고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습니다. 김제동 씨가 이 얘기를 하면서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얘기들 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신다니까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가면 얘기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얘기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제가 실제로 얘기를 시작하면 골치 아파질걸요? 저 방위예요. 근데 왜 방위냐? 왜? 아버지 백으로 방위됐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법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독자면 방위 가라 그래서 방위 갔습니다. 그 다음 생계곤란.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방위는 원래 퇴근 시간 이후에 영내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영내에 남아서 그 사람들 회식할 때 사병일때 일병 제독장 들고 사회 봤습니다. 시키면 시키대로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되니까. 근데 사회를 본 것 그 자체가 군법에 위반됩니다. 내가 이런 얘기 실제로 시작하면 더 있는데 진짜 저 불러서 이야기 시작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얘기가 손 변호사님 자기가 군복무 시절에 목격했던 군 장성이라든가 장교들의 부도덕한 모습 이런 것들을 폭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뭐 실제로 폭로를 할 의사가 강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하고 억울하고 격양되어 있는 건 사실로 보이는데 예. 군대를 안 갔다 온 저도 과거에 10년, 20년, 30년 전 군대는 문제가 많았겠구나라는 게 충분히 계시죠. 추정하고 저도 군 의문사 사건 한번 해보니까 정말 엄청난 사건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판결로 나온 사건들이니까 객관적인 팩트로서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런 취지에서 김제동 씨도 자신이 경험했던 어떻게 보면 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폭로하겠다. 군대 내의 다른 비합리적인 부조리한 모습을 폭로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예. 사실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과연 연예인이 정치적인 얘기를 특정 어떤 정치 집단을 위한 얘기들을 했을 때 우리 사회가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여전히 안 돼 있구나. 왜 김제동 씨가 국감장에 등장했을까부터 원인을 꼬집어보면 김제동 씨가 정치적인 의견을 다른 연예인들과 달리 너무 그 자주 얘기했던 거죠. 자신의 소신을 너무 많이 밝혔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타겟이 돼서 뭔가 사소한 실수를 하거나 좀 눈에 뭐 잘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논란이 되고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방송 출연을 하차해달라는 여러 가지 집회 시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미국에서 유학하셨다고 오니까 미국 보면 요즘에 대선 전에 난 당당하게 연예인들이 나와서 힐러리 지지 선언도 하고요. 연설도 하고요. 특정 당에 대한 지지 선언도 합니다. 예. 우리 사회가 아직은 그 특정 정치색을 많이 드러나는 연예인에 대해서 너무 고깝게 보는 것은 아닌지 예. 그 사람한테 너무나 엄격한 법적인 잣대로 다른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하는 건 아닌지 그냥 연예인은 연예로서 보고 아 개그맨이 얘기하는 거 그거 100% 팩트라고 믿는 국민들 없습니다. 예. 모든 예능에서 자기가 웃기려고 조금 가장돼서 뭔가 과거 사실을 얘기했을 때 아 좀 뭔가 그 조금 논픽션 픽션 다 감이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사회적인 관념인데 예. 김제동 씨가 뭔 얘기를 했다고 너 사실 검증해보자 이렇게 그 좀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것도 우리 사회가 아직은 예. 좀 그 정치적인 부분에 미성숙한 건 아닌가라는 단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엉뚱하게 치는 게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하나의 사진도 공개하면서 예전에 네. 장교 부인들의 파티 네. 이런 것들을 폭로하고 좀 공개하고 있다.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89년도 입대해서 7년을 근무했어요 군에서 해군 해병대 정훈장교를 했는데 이게 또 우연히 해군 휴양소네요. 좀 안타깝긴 한데 사실 그때도 제가 이제 한 뭐 예를 들면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방위병 단기 사병이라고 나중에 불렀거든요. 그게 너무 이제 뉘앙스가 안 좋다 그래서 예. 단기 사병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서울대 음대를 다니다 방위병 입대를 한 거예요. 근데 사무실에 근무하는데 위문 공연을 하는데 그 친구를 특별 출연해서 트로트를 부르게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는 성악을 하는 사람인데 트로트를 자기도 조용남이도 아니고 예, 예, 제가 그럴 예. 수 없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실랑이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방위병으로 들어온 아이가 꼭 거기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의무는 없는 거죠. 국방 예. 의무를 하러 왔지 무슨 위문공연에 가서 꼭 노래를 불러야 된다거나 아니면 밤에 위문공연을 하는데 남아서 거기까지 하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김제동 씨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법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방위병은 딱 6시인가 5시 되면 퇴근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퇴근하는 거지 거기 남아있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고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전역한 지 오래됐습니다만 지금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예. 지금 저 장면도 2013년도에 찍은 장면인데 보통 군의 부인들이나 아니면 간부들이 회식을 하면 장병들이 와 서빙을 합니다. 제가 있을 때 그랬어요. 뭐 지금 아니라고 하면 뭐 할 말이 없지만 예. 제가 있을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해군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다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런 전례가 있었고 지금도 뭐 지금 사진을 보면 그게 맞다고 하면 지금 김종대 의원이 얘기한 게 맞다고 하면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또 연예사병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문선대라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사병들이 와서 공연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관례적으로. 근데 그게 사실은 원칙으로 따지면 잘못된 거죠. 예. 그게 그러니까 김제동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걸 법대로 다 하자고 하면 군 내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법에 맞지 않는 일이 많은데 그걸 나를 타겟으로 해서 내가 거기서 그 한마디 했다는 걸 가지고서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그거는 군의 모든 문제가 다 들춰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를 제기한 백승주 의원이나 도리어 국방부가 더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예. 백승주 의원의 얘기도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승주 의원의 인터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 김제동 씨가 비겁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하면 무슨 답이 있느냐. 아 이게 이 문제 핵심적으로 영향을 갖느냐 안 갖느냐 진실 문제에 있어서는 안 갔다는 측에 간접 시인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겁하게 이렇게 다른 쪽에 어떤 저 본질 벗어난 저 동문서답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그 가족들이 피눈물이 납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령관님인데 피눈물이 나는데 이 가족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백승주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선배님 과거에요. 차관 시절 때부터 이 문제를 조금 관심이 있었고 그 해당 사령관도 굉장히 존경하다. 조금 뭔가 좀 의미를 계속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신 것 같아요. 저런 경위로 인해서. 근데 국감이라는 건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고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되는데 본인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김제동 씨 발언 속 발언 때문에 그 발언으로 피해보던 군 반부의 그 피눈물이 나오니까 내가 이 위원회에서 꼭 저거를 질타해서 사과를 받아내야겠다. 예. 팩트가 아니라고 꼭 지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본질이 전도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감장이라는 것을 너무 사소한 문제를 키웠던 것은 아닐까. 예. 오히려 이렇게 질의하신 목적과는 달리 아 그럼 군대 내에서 과거에 그런 부조리가 없었다는 거야? 다른 사례들 다 끄집어볼까? 오히려 그래서 군을 더 당혹하게 하는 건 아닐까 싶고요. 예. 김제동 씨가 예를 들면 이것을 김제동의 발언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그렇게 큰가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거나 그걸 100% 진실로 믿을까요? 예.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있다고 한다면 김제동 씨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군 간부, 그 지금 사령관님 이런 분들은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사회적인 풍자, 해압, 뭔가 군대 내 부조리를 꼬집는 개그 이런 것도 사회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김제동 씨가 굳이 나와서 아 그때 내가 그거 말한 거 사실과 다릅니다 라고 또 사과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개그맨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채 봤습니다. 지금 잊을만 하면 연예인들을 국감에다 부르자 말자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화제성을 끌려고 할까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개인적인 측면에서 사령관을 존경하는데 그쪽에서는 피눈물이 난다 이렇게 할 정도의 공감을 하고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예. 괜히 이제 자신이 이제 국감에서 한번 떠보고자 아니면 이목을 주목을 끌고자 저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어떤 그 사회적 관심 뉴스에 초점이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백승주 의원의 역할이 아닌 것 같고요. 그나마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국방 현안이 많이 쌓인 상황에서 또 국감장을 연예인의 무대로 만들지 않겠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저는 오히려 현실적인 감각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김제동 씨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이제 야당 중심으로 특히나 이제 야당이라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는 김제동 씨의 그동안의 행보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지금도 사실 그런 성향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의 그 백승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국 국방연구원 그 출신으로 차관까지 지냈던 사람으로서 예. 사실은 너무 자신의 존재감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것에 지금 얽매이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국감에서는 가장 뭐 주목을 끌었지만 좀 예. 실패한 포커스를 지금 가지고 대응했다라고 보고요. 예. 오히려 이걸 키우기보다는 김제동 씨도 너무 또 진지하게 너무 화낼 필요 없이 여유 있게 개그맨으로서의 위트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영창을 갔다 왔느냐 안 왔느냐는 지금 그거는 옛날 얘기. 지금 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엔 안 갔다 왔고요. 예. 예.